지난 시간까지 해서 프로젝트의 환경 설정을 모두 마치고 실제로 GitHub에 업로드를 해보는 Git 설정까지 맞춰보는 시간을 가져보았습니다. 이번 시간에는 고객 컴포넌트를 만들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할게요. 말 그대로 한 명의 고객에 대한 정보를 보여주기 위한 기능으로서 고객 컴포넌트를 만들어주는 건데요. 기본적으로 이 React 라이브러리 자체는 HTML 웹 문서를 효과적으로 보여주기 위한 라이브러리예요. 그래서 이렇게 컴포넌트의 개념이 사용이 되는데요. 컴포넌트란 말 그대로 웹 문서에서 어떠한 내용을 보여주기 위한 기본적인 단위라고 이해하시면 돼요. 실제로 이 앱 같은 경우는 말 그대로 우리의 웹 프로그램 그 자체를 화면에 출력하기 위해서 이렇게 컴포넌트로 만들어 준 거고, 실제로 index.html에서 이 루트의 위치에 이 app.js에 이 앱 컴포넌트가 그려지게 되는 것입니다. 다시 말해서 실제로 웹 문서에서 그려지게 될 최소 단위가 이 컴포넌트라고 보시면 돼요. 또한 컴포넌트는 계층적으로 구성될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하나의 앱 컴포넌트 안에 다른 여러 개의 컴포넌트가 또 내부적으로 들어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. 이제 우리는 말씀드렸듯이 고객 컴포넌트를 만들어 볼 건데요. 지금부터 만들 컴포넌트는 모두 하나의 공간에다가 모아놓으려고 해요. 그래서 이 소스 폴더에다가 우클릭을 해주셔가지고 하나의 폴더를 새롭게 만들어 줄게요. 이제 이름은 컴포넌츠라고 짓겠습니다. 그 다음 이제 이러한 컴포넌츠 폴더에서 우클릭을 하신 뒤에 New 파일을 눌러서 customer.js라고 하나의 자바스크립트 파일을 만들어 줄게요. 다시 말해서 커스터머 컴포넌트를 정의해 줄 것입니다. 이제 소스코드를 작성해 줄 건데요. React에서의 하나의 소스코드를 작성할 때는 import와 export가 많이 활용이 돼요. 여기서 import라는 것은 특정한 라이브러리를 불러올 때 사용할 수 있는 거예요. 말 그대로 React 컴포넌트 라이브러리를 사용하기 위해서 import 구문이 먼저 나와야 하는 겁니다. 그리고 나중에 다른 컴포넌트에서 현재 우리가 만들고 있는 이 커스터머 컴포넌트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내보내기, 즉 export를 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. 바로 한번 코드를 작성해 보도록 할게요. 자, React 라이브러리를 불러올 수 있도록 하면 되는 거고요. 이제 내보내기를 할 때는 default라고 해서 customer 클래스를 내보내기 할 수 있도록 하면 되는 거예요. 그럼 이 중간엔 뭐가 들어가면 될까요? 바로 이 customer 클래스를 정의하시면 되겠죠. 자, customer 클래스를 정의할게요. 이 customer 클래스는 말 그대로 이 React의 component 형태로 작성이 된 클래스예요. 다시 말해서 React의 component는 일종의 라이브러리이자 클래스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. 이제 이걸 상속받아서 하나의 컴포넌트를 정의할 수가 있는 거고요. 기본적으로 이 React의 컴포넌트라는 라이브러리에는 이 render라는 함수가 포함되어 있어요. render는 항상 수행되는 내용으로서 이 customer라는 컴포넌트를 실제 화면에 그리고자 할 때 실제로 그려지는 내용이 여기에 담기게 된다는 거죠. 자, 이렇게 div 태그로 감싼 뒤에 그 안에 홍길동이라고 먼저 이름이 들어가고, 그 다음에 p 태그로 해당 홍길동 고객의 생년월일 들어가고, 그 다음에 홍길동 고객의 성별이 들어가고, 그 다음에 홍길동 고객의 직업이 들어갈 수 있도록 만들어 줄게요. 이렇게 커스터머라는 하나의 컴포넌트가 작성이 완료되었습니다. 이제 app.js에서 방금 우리가 만든 커스터머 컴포넌트를 사용해 보도록 할게요. return 안에서 커스터머 컴포넌트를 그대로 넣어주시게 되면은 이 앱 컴포넌트 안에 커스터머 컴포넌트가 포함된 형태로 화면에 출력이 될 것입니다. 이제 이러한 커스터머 클래스를 사용하기 위해서는 이 커스터머 클래스 자체는 이 앱 클래스의 외부에 있기 때문에 import를 해줘야겠죠. 그래서 이제 이렇게 import 커스터머 클래스를 불러올 수 있도록 하고, 그 위치는 컴포넌트 폴더의 커스터머 자바스크립트 파일이니까 이렇게 불러올 수 있고요. 이렇게 로고는 현재 사용되지 않으니까 지워줄게요. 이제 이로써 컴포넌트 폴더에 있는 커스터머 컴포넌트를 불러와서 그것을 앱 컴포넌트 안에서 출력할 수 있도록 만든 것입니다. 이제 이렇게 잘 저장해 주시고요. 다시 이렇게 새로 고침을 해보시면 오류가 발생한 걸 확인할 수 있는데요. 간혹 우리가 작성한 프로그램에 오류가 있을 경우 이렇게 컴파일 에러가 뜨는 걸 확인할 수 있어요. 자, 지금 확인해 보니까 render 함수가 잘못 작성되어 있네요. 이 render 함수 같은 경우는 실제로 출력될 내용을 return 하는 형태로 작성이 돼야 되는데요. 제가 이 return 구문을 빠뜨려서 오류가 발생했던 거예요. 전 이제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리기 위해서 이렇게 일부러 실수를 해본 거니까요.
오해 없으시면 좋겠고요. 다시 이렇게 잘 저장을 해주시고 해당 브라우저로 가보시면 자동으로 새로 고침되어서 우리가 작성한 내용이 화면에 출력되어 있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. 보시면은 이렇게 홍길동이라는 사용자에 대한 정보가 화면에 잘 나타나져 있죠. 이제 이것은 다시 한번 짚어드리자면 이 index.html에서 이 root라는 위치에는 실제로 이 app.js에 있는 이 app 컴포넌트가 그려지게 되는 것이고 이 app 컴포넌트가 그릴 내용은 이 customer 컴포넌트이니까 이 customer 컴포넌트를 확인해 보시면은 실제로 이제 여기에서 이렇게 출력하고자 하는 내용을 확인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. 바로 이 내용이 실제로 화면에 출력이 되는 것이고요. 다만 리액트를 이용할 때는 이렇게 실제로 어떠한 내용을 하드코딩에서 넣진 않아요. 따라서 하드코딩에서 넣는 게 아니라 일반적으로는 어떠한 데이터를 출력하고자 할 때는 props라는 것을 이용하는데요. 말 그대로 속성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. 지금 웹문서의 구조를 보시면 이 앱 컴포넌트에서 커스터머 컴포넌트를 불러오잖아요. 이때 props라는 걸 이용해서 데이터를 전달할 수가 있어요. 이런 식으로 name 속성으로 즉 name props로 어떠한 내용을 보내주고 그 다음에 birthday 속성으로 어떠한 내용을 보내주고 젠더랑 잡 또한 마찬가지로 어떠한 내용을 보내줄 수 있도록 작성할 수 있어요. 이제 이쪽에서는 실제로 보내고자 하는 데이터를 명시해 줄 수가 있는데요. 자 이렇게 하나의 커스터머라는 변수를 만들어 주시고 이 name이라는 키의 값으로는 홍길동이 들어가고 birthday라는 키의 값으로는 96122가 들어가고 젠더라는 변수의 값으로는 남자가 들어가고 잡이라는 키의 값으로는 대학생 값이 들어가도록 만들게요. 이제 실제로 커스터머 컴포넌트를 불러옴에 있어서 그 값으로 위에서 정의한 이 커스터머의 각 값들을 전송할 수 있도록 하면 되는 거죠. 자, 한 명의 학생에 대한 네임과 벌스데이와 그리고 젠더와 잡까지 다 전송할 수 있도록 하면 되는 것입니다. 그럼 이제 커스터머 입장에서는 이렇게 전달받은 이 props를 이용해서 화면에 출력하면 되겠죠. 따라서 props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이 React 컴포넌트가 포함하고 있는 내용이에요. 그렇기 때문에 this 키워드를 이용해서 this.props.name이라고 해서 전달받은 그 name이라는 props를 출력할 수 있도록 하면 되는 거고요. 그 다음 이제 이어서 this.props.birthday라고 해서 생년월일 또한 출력할 수 있도록 하면 되고 젠더 그리고 이어서 잡까지 출력할 수 있도록 하면 됩니다. 다시 한번 이렇게 새로 고침을 해서 실행을 해보시면 동일한 결과가 출력되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. 다만 이제는 이 props란 걸 이용해서 매우 계층적으로 즉 구조화되어서 웹문서가 출력되는 걸 확인할 수 있죠. 바로 이렇게 app.js에서 이 내용만 이렇게 조금 바꾸어 주어도 바로 우리의 브라우저에 그 밖의 내용이 출력되는 걸 확인할 수 있어요. 그렇기 때문에 기존의 코드보다 훨씬 더 구조화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. 이번 시간은 이와 같이 고객 컴포넌트를 만들어서 이 props의 개념을 활용해서 화면에 한 명의 고객에 대한 정보를 출력해보는 시간을 가져보았습니다.